플루토라는 역할을 맡았는데 겨울을 이제 한 번 보낸 아기 고양이 플루토 역할을 맡고 있는 김성현입니다. 개와 고양이의 시간이라는 뮤지컬을 하고 있는데 그 공연을 하기 위해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내가 지켰어야 했는데 찾아야지 찾을 수 있을 거야. 아, 첫 곡도 당연히 생각나죠. 지금 사실 내 공연이 첫 곡같이 좀 떨리고 무서워가지고 항상 첫 곡처럼 아니면 항상 긴장을 최대한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사실 제가 고양이를 정말 몰라요. 왜냐면 저희 집에서도 항상 강아지만 키워왔고 그리고 저도 뭐 개띠이기도 하고 개를 닮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고양이과를 사실 생각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공연을 하면서 고양이 관련된 영상들이나 이렇게 뭐 길고양이들을 위한 그런 안내서 이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보면서 사소한 그런 디테일들을 좀 찾으려고 계속 노력 중인 것 같아요. 약간 랩터? 이제 개 쪽인 줄 알았는데 공연을 하다 보면서 제가 아 이게 고양이 같은 그러니까 플루토 같은 약간 까칠하고 뭐 그런 성격도 확실히 안에 있어서 그런지 공연을 할 때 그거를 좀 더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제가 된 것 같아요. 이제 3미를 하고 이제 두 번째 공연인데 아무래도 좋은 점이라 하면 배우가 두 명만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관객들이 그 몰입할 수 있는 몰입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좀 이렇게 좀 비슷하게 어려운 점은 만약에 저희가 조금 흔들리거나 조금 놓치게 되면 굉장히 극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실수 있죠. 막 실수를 사실 짜잘짜잘하게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그거를 티 내지 않고 최대한 유연하게 넘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낯을 좀 많이 가리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형 누나들이랑 많이 친해져서 되게 장난도 많이 치고 지금 되게 편하게 즐겁게 공연하고 있는 그냥 막내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공연이 뭐 평일은 보통 8시라서 항상 한 오전 11시? 그쯤에 일어나서 몸을 좀 일찍부터 계속 깨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얘기를 어느 정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어야 몸이 조금 목도 많이 풀리고 해서 좀 일찍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네 숨쉬네 따뜻하게 인간도 네가 없던 생활이 기억이 안 나. 좋아하는 넘버는 두 번째 눈이라는 넘버인데 그게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넘버예요. 제가 마음을 이렇게 확 와닿았던 이유가 저희 집에서도 실제로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 뭐 많은 관객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뭐 동물을 키우시고 있겠지만 그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저희는 절대. 근데 이 노래로 인해서 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제가 가장 불렀을 때 애정이 많이 가는 넘버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처음부터까지 다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플루토다 보니까 플루토가 인간한테 마음을 어떻게 열게 되고 처음에 상처를 입었지만 결국에 마음이 이렇게 열리는 그런 모습들이 차차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을 잘 봐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저희 9월 20일까지 지금 개와 고양이의 시간을 이 드림아트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많이 힘드시겠지만 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공연을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는 막내 같은 느낌으로 그런 포지션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